대한민국 키즈의 패션을 책임지는 유재민 패티의 패션 피플 이모 오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로퀸 아림입니다. 오늘도 유재민 패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신이 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미션을 진행할지 굉장히 기대되는군요. 오늘 패션이 서로 비슷한데 서로의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미나 이모, 평소에도 이뻤지만 오늘은 좀 더 파워풀하게 이쁜데요? 어여 집에 약간 우리 유정이도 오늘 마리오 느낌이에요. 오늘 어떻게 저 이 친구들하고 대결하는 건가요? 초등학생 팀과 미나 이모의 대결이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유잼 패티의 진행 방식을 알아볼까요? 미션 의뢰가 들어오면 초등학생 팀과 미나 이모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모태솔로의 패션을 책임지는 쇼핑 미션. 과연 의뢰인의 패션은 이전보다 나아졌는가? 코디 평가와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오늘 게스트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궁금하다. 아, 진짜 누구지? 아,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고은입니다.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옷만 입으면 맨날 이렇게 놀려가지고 혹시 패션 테러리스트인가? 하고 한번 왔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아요? 이게 약간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아, 저는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좀 저는 귀엽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한 20대 초반처럼. 우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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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네. 의혹을 받고 있다고. 네, 맞아요. 근데 괜찮지 않나요? 저는 좀 잘 입는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혹시 여기 머리끈도 패션인가요? 네, 항상 이렇게. 아, 항상. 네, 이건 자주색으로 이렇게. 아, 자주색으로. 네. 아, 패션 테러리스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냥 약간 편하게 입고 막 이렇게 좀 색깔 있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내가 봤을 때는 그걸 입는 건 좋은데 약간 조합이 약간... 제가 오늘 한번 네. 도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저는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 하고 있어요. 오, 그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미 좀 알고 있었거든요. 아, 저를요? 네, 왜냐면 워낙에 좀 유명하시고 이러니까 오늘 오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줘, 여기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모태솔로 강도원입니다. 아, 근데 모태솔로 치고는 외모가 되게 준수하신데 아이돌 같으신데. 아, 근데 사실 제가 제 얼굴이 잘생긴 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알고 있는데 아, 제가 모르겠어요. 대체 왜 안 사귀는지. 아니, 잠깐만요. 진짜. 아니, 이 짱구 패션이 뭐가 어때요? 아, 잠깐만. 제 양말 벗을까요? 안 사귀는 거예요.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는 거예요. 잠깐만, 누구요? 초등학생이요? 아, 좀 아니지 않나? 피디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남자로 가보겠습니다. 저 일단 더 말하고 싶은... 안녕하십니까? 헬로. 안녕, 얘들아. 피디님 혹시 아까 말씀하신 초등... 예스. 삼촌? 오빠? 어쨌든 삼촌 아니 아저씨 아니에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 잠깐만 왜 삼촌이라니 무슨 색 여러분 제가 얼굴이 생겼잖아 어쨌든 자 오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태솔로입니다. 아니 저희는 초등학생인데 삼촌은 왜 못 사귀는 거예요? 안 사귀는 거예요? 아니 안 못 사귀는 거 나같이 이렇게 얼굴 잘생겼으면 좀 팬이 되지 않아? 눈치가 좀 우리 삼촌을 또 이제 패션 피플로 만들어줘야 돼. 아, 오늘 패션 어때 삼촌 패션? 아니 위에는 그래도 쑥스한데 양말이 이게 뭐예요? 아니 위에랑 상이랑 그리고 하이랑 다 맞는데 양말이 너무 안 맞아요. 장미비 같아요. 난 양말이 있죠. 그냥 하얀색. 저 약간 웃고 같은. 웃지 마. 괜찮아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여자친구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촉이 좋은 건 아시죠? 네, 딱 싸가라겠네. 웬만해서 성인이 이렇게 캐릭터 양말을 신기가 쉽지 않거든요. 8살 우리 아이도 안 신거든. 다 검정색인데 혼자만 짱. 근데 막 요즘에 동년배들 보면은 깔끔하게 입는데 이렇게 촉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오빠는 괜찮아 성공해. 갑자기? 갑자기? 내가 오늘 성공하게 해줄게. 아림이하고 유정이가 한번
언니의 패션. 진짜 제대로 말해. 나한테 막 그러면 안 돼. 오빠한테. 알았지? 삼촌 아니야. 삼촌이에요. 자, 여기서 결정할게요. 언니예요, 이모예요? 언니. 언니. 삼촌이에요, 오빠예요? 삼촌. 안녕히 계세요. 자, 우리 아림이하고 유정이하고 언니 언니 룩에 대해서. 색깔도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걸 조금씩 포인트를 줘야 되는데 매력이 없다. 너무 밋밋해. 아, 저는 사실 저도 나이 마흔이지만 이런 기지바지 기모 안 입거든요. 날씨가 추운 거는 못 참아가지고 제가 이 나이에답게 예쁘게 한번 좀 바꿔볼게요. 아, 좋습니다. 오늘 룩을 하나하나씩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누구랑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 고은이 언니와 그다음에 우리 도원 씨 모솔과 패션 테러리스트. 아, 강아지가 선이와. 그러면 저는 엄마. 엄마. 내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4분의 1. 저희가 모솔을 사기 싫어. 아, 하결할게. 백승희생 4분의 1 너무 하결할게요. 싫어. 하결할게요. 하결할게요. 못 사귀는 거구나요. 오늘의 팀 소개. 유정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동안 남자분 착장과 여자분 착장. 두 사람 다 포함해서 15만 원이에요. 포함해서. 15만 5천 원. 시작. 나는 여기에다가 블루 셔츠 있잖아. 블루 컬러 셔츠 이렇게 딱 덧대가지고 밑에 그냥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밝은 색 있지? 네, 조금 더 밝은 색. 네? 어디서 이모를 이렇게 창피하게 지금 부르는 거죠? 어, 나 창피해.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누가요? 어, 이리 와봐. 거울 플리즈. 컴컴한. 언니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서 하려고요. 혹시 힙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깔끔한 거? 아니면 댄디한 거? 그럼. 원래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힙한 거 도전하는 것도 좋아. 좀 짠 거. 아니, 별론 아니에요. 내 의견은 위에가 좀 튀면 좋겠어. 아래는 무난하고. 근데 나 이런 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 이게 맞는데? 아, 근데 이거는 방법이 있지 않아? 저는 이 맞아. 털비니 말고 약간 이런 재질의 비니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눌렀으면 안 돼? 잘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 저 요즘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네. 맨날 쌤이 이기셨어? 네. 두 번 연속으로. 여기. 아, 이거 그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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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다른 건 모르겠어. 너 의견. 오케이. 이거 곱창 같은 것도 예쁘지? 근데 난 머리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손에 악세사리로 청순하게. 이렇게. 아니면 안 할까? 너무 초딩 같지 않아? 알겠다. 이런 거 있지? 대박. 아,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희생하고. 봐봐. 여기다가 블랙은 너무 뻔하지, 선생님. 폐할못? 저 폐할못인가요? 폐할못 뜬 건가요? 떴어. 자막 이만큼 넣어주세요, 비디님. 폐할못. No, no, no. No. 폐할. 양말 갖고 올게. 네. 알겠지? 저 여기 혹시 여기서 안 닦고 그냥 입어도 되나요? 저랑 심이 같은 거 안 돼. 들어가, 들어가. 같은 거 안 돼. 안 돼. 아니, 저 말 좀 하죠. 역대급으로 말 많지 않아요? 우리 유젠 페피 시청자 여러분. 자, 감독님, 전신 좀 찍어줘. 과연 이 오빠가, 이 삼촌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해주세요. 자신 있어. 아니마, 응? 난 뭐로 하면 좋겠어, 외투? 나 그냥 외투를 안 하면 좋겠어. 아, 그럼 하지 말까요? 어차피 실내에서. 오케이, 하지 말자. 근데 아림이랑 네.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할로윈 때 같이 했었잖아요. 헤어밴드 하자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술 먹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것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하자. 그냥 이걸로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센스다. 봐요. 끝! 미션 클리어! 굿! 잘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다 각자 잘 고르셨나요? 네! 이번엔 또 의뢰인을 바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색깔이 꼭 많이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옷을 조금 모던하게 입고 액세서리로 포인트 주는 건 어때? 괜찮아? 네네. 왜냐면 내가 예상컨대 분명히 저 친구들은 자기를 알록달록하게 했을 거란 말이야. 나는 그거랑 반대로 가겠어. 어. 응. 약간 이렇게 입고. 응. 그리고 요거를 신는 거야. 어때? 응. 아, 생각보다 이 친구가 어려워요. 저희가 여자기 때문에 남자 옷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얘들아, 너희도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옷 골라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연습. 눈치가. 남자친구 뭐 해야 되나요? 아, 지금 액세서리를 골랐는데 지금 돈이 초과됐어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싼 거 3,000원으로 해야 돼요. 이거 어때? 얼마야? 너무 좋은데? 3,000원. 3,000원이라. 이거 얼마? 그러면 안 돼요. 정희 언니 그냥. 하지마. 아 근데 돈이 남잖아. 남는 거 우리 간식 사 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간식 사 먹어도 돼요? 오, 오 예뻐. 호주 약간 시크하게 하는 거 같아. 맞아. 미션 종료. 진짜 좀 기대돼요 저거. 그래? 네. 아니 어때 나랑 쇼핑해 보니까? 저는 확실히 뭔가 고르는 걸 진짜 좀 약간 럭셔리한 걸 고르시더라고요 확실히. 올드하진 않았어? 전혀 올드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 뭔가 새로운 스타일? 모태솔로 탈출 코디? 전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첫 인상. 확실히 그 꾸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 처음 봤을 때는 슬랙스에 그냥 파란색, 지금 되게 약간 여친룩, 약간 데이트 갈 때 봄에, 특히 봄에. 저는 진짜 처음에 추리닝 입고 오셨잖아요. 추리닝에 막 짱구 양말, 양말을 바꾸셨네. 일단 양말을 좀 깔끔하게 바꾸고. 전체적으로 약간 하늘색 남방이랑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어떤 느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요? 잠시만요. 이제는 이제 탈출하시지 않을까. 약간 댄디룩 진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거를 딱 잘 캐치하지 않으셨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럼 탈출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요? 왜요? 저는 제 생각에는 100% 장담하는데 애기들이 해준 거예요. 왜냐? 곰돌이에서 딱 튀어나요. 저는 이게 미나 쌤 같긴 한데 아까 그 언니 어디 갔죠? 아 이건 솔직히 우리가 했다 쳐도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룩은 여성스러움을 살렸고요. 니트는 여성스러움을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런 옷이 되었고요. 그리고 언니가 이 색깔이 좋다 하셨어요. 이 목은 그 겨울 느낌이 나게 했고요. 목이 따뜻하게. 맞아. 그리고 치마는 이 목이랑 색을 맞춰서 하나의 포인트? 가 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귀걸이, 이 귀걸이는 뭔가 약간 여성스러움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완전 여성스러운 끝판왕. 그리고 이 곰돌이는 우리가 이거 붙였어요. 귀엽죠? 이렇게 해서 귀여움이 더 한 개? 추가 네 개 이렇게 했습니다. 러블리하고 여성스러움이 둘 다 이렇게 쑥 끌어올린 거죠. 맞아요. 이 오빠는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다가 오빠의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걔한테 약간 해주셨습니다고 제가 이렇게 패션을 해보았습니다. 이 하얀 색깔 셔츠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하얀 색깔 셔츠로 했고요. 약간 댄디 룩같이. 맞아. 좀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그런 룩으로 진행해 시켜봤습니다. 맞아요. 네이비 조끼로 완전 댄디하게 했고요. 청바지는 위에 옷이랑 맞추려고 진짜 노력을 했습니다. 신발이랑 이 청바지랑 뭔가 깔끔하게 잘 어울리죠? 색깔이 얼마나 잘 맞아요? 그래요, 이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뽑아주세요. 우리가 뽑아줘. 제가 모쏠 탈출을 해드릴게요. 뽑아줘. 모쏠 탈출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가을 겨울 21년 FW에 맞는 컬러. 약간 이렇게 톤다운된 베이지 입혔고요. 친구가 블랙이나 그냥 색깔 있는 베스트를 원했는데 그것은 너무 너무 노멀해서 고급. 왜냐면 이거 이제 헤링본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가지고 약간 좀 활기 없어 보여가지고 살짝 밝은 톤에 소라색을 매치해가지고 톤앤톤으로. 제가 제일 잘한 일은 짱구 양말을 벗긴 거.
댄디 룩을 좀 완성을 해봤습니다. 완성! 완성! 일단 우리 고은 씨는 너무 약간 박민영 배우 느낌도 있고 너무 상큼하고 예쁜데 나이와 맞지 않는. 그래서 저는 나이를 일단 찾아주고 싶었고요. 되게 밝은 색을 좋아하는데 본인이 핑크, 노랑 막 이런 거. 근데 아 그러기엔 또 다시 그 패션 테러리스트 느낌으로 갈 것 같아서 좋아하는 느낌은 살려주지만은 이렇게 또 블랙으로 딱 시크하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신발도 바꿔 신고 그 약간 젊은 시크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아까 메이크업 선생님이 한 얘기 있잖아. 맞아요. 이러고 좀 다녀요. 맞아. 맞아요. 이거 머리 묶으면서 계속 혼났어요. 그럼 난 됐다고 봐. 오늘 이제 패션 테러리스트 그리고 모쏠이요. 모쏠. 모쏠. 모쏠 탈출 특집으로 했는데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각자 소감. 저는 완전히 탈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우리 막 아림이랑 유정이랑 너무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살려주고 하니까 되게 새로웠어요. 모쏠님은요? 저는 아직 모쏠 탈출 못했어요.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팀은? 하나, 둘, 셋. 초등학생 팀으로. 네, 그러면 승부는 무승부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키즈 어린이들의 패션을 앞으로도 계속 쭉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되게 옷이 달라지셨네요. 그니까요. 뭔가 새로운 느낌?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입어봐가지고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아까는 귀염귀염, 지금 약간 좀 세련, 시크.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사실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아까 그 옷차림으로 만약에 소개팅을 갔는데 누가 나오면은 바로 거의 헤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추리닝에 짱구 양말이니까 좀 너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좀 전이랑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은 일단 가능성이 있다. 진짜 두 개 다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패션 테러리스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테러리스트. 아니 장난이고. 그래서 되게 그냥 둘 다 그런 식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렇지 않나요? 시청자분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반박 씨 시청자분이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